네, 보시는 게 제 키 정도 자란 매실입니다. 매실 이 선단에다가 수양 복숭아 삼색 도화를 접목을 할 거고요. 요거는 봄에 올려드렸습니다만 매실에다가 살구 접목한 거 활착이 잘 돼서 벌써 이렇게 컸어요. 자, 그래서 한쪽에는 깎기 접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눈접 중에 삭가 접목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그 매실 불필요한 거는 요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또 흙에다 꼽아 둘 겁니다. 그러면은 삽목이 또 잘 되니까요. 잘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삽목 매실 삽목도 하고 있어요. 지금 봄에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게 발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촬영하는 부분이 좀 높아서 아예 쓰러뜨려서 하고 있고요. 칼날 새거로 바꿨습니다. 유막이 지금 돼 있으니까 세균도 그렇고요. 이렇게 알콜솜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전지하는 가위도 알콜솜으로 한번 닦아줍니다. 자, 그리고 선단을 약간 경화된 부분에서 잘라주고요. 요거는 위에 선단 자르고 정화 자르고 또 삽목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잎을 몇 개 띄워줍니다. 삽수 조제한 게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데요. 이렇게 공대쪽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잎은 여기 보시면 하나는 강제로 떼어냈고요. 강제로 떼어내면 눈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잎자루를 한번 남겨봤어요. 잎자루를 남겨도 돼요. 잎을 잘라내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커팅을 해줍니다. 한 칼에 커팅을 했고요. 뒤쪽에는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비스듬하게 수평으로 깎아줍니다. 한 칼에 이것도. 이 상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대 쪽에도요. 잘 보이실까요? 공대 쪽에도 걸터 올라가게, 삽수가 걸터 올라가게 약간 대각선으로 쳐주고, 위로 쳐주고요. 쳐줬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깎아 내려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가늘어서 손을 다치니까 아주 이 왼손의 엄지에 힘을 주고서요. 똑같이 같이 내려가면은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겉껍질 파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초록이 있고요. 연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거 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록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연초록이 연초록 색깔 나는 게 형성층입니다. 그래서 목대에 맞춰보면 되는데 양쪽이 다 맞으면 좋고요. 안 맞았을 때는 어느 한쪽이 맞아주면 됩니다. 자, 저는 좌우측이 다 맞았습니다. 또 그래서 어느 한쪽만 맞아도 다 사는 거고요. 좌우측이 맞으면 더 좋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테이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다 맞췄으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야지 부름켜가 이탈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양쪽 맞췄으니까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접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도포제를 칠해주고 여기도 도포제로 코팅을 해도 되고요. 봉지를 하나 씌워놓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놔도 됩니다. 습도 유지 때문에요. 접수 끝은 도포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제외하고는 도포제로 적당히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분 증산이 덜 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이런 형태로 해놨습니다. 묽게 해가지고 전부 칠해줘도 돼요. 전부 도포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강한 거는 부분 부분 피해서 해주면 됩니다. 깎이접으로 세 군데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가접으로 한 군데를 했습니다. 요 접목 부위 가까운 데에는 잎을 좀 7-8장 남겨놓고요. 그리고 하단은 전부 훑어줍니다. 훑어줘서 그냥 고속으로 물올림을 위쪽으로 하라고요. 위에 잎이 있어야지 되는 게, 여기서 증산작용을 하니까 이쪽에는 바이패스 그대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이. 그래서 이 접수 부위 근처까지 물올림이 원활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쉽게 이제 빨아 올리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세 조정을 해줘야지 되고요. 이거를 전부 다 따주면 또 위험합니다. 고온에 이게 막 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잎은 증산작용을 하게 좀 남겨 놓습니다. 네, 이쪽 거는 아예 아그로테이프로 다 감쌌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또 올려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